예,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네요. 예, 오전 그 해리스 구원등반 후 출렁 박빙 구도 재편속 속 예측 불허라는 기사입니다. 바이든 사태 이후 여론조사 보니 트럼프 해리스 접전 대선 승리 확률은 예측은 아직 트럼프 우위 격차는 축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낙마 이후 미 대선 판세가 출렁이고 있다. 근데 바이든이 그 사퇴하기 전에는 후보 사퇴 전에는 트럼프하고 저기 부통령 그 해리스에는 44대 뭐 39로 됐는데 갑작스럽게 출렁거리고 있네요.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낙마 이후 미 대선 판세가 출렁이고 있고 지난달 말에 TV 토론 참사 호우 폭풍에 더해 지난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작 피격이라는 초 대형 변수까지 더해지면서 격차가 벌어지며 트럼프 대선이 굳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 구원등판으로 트럼프 대 해리스 구도로 세판이 짜기가 이루어진 뒤 해리스 부통령이 초반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흥행 효과 등에 힘입어 바람을 일으키며 박빙의 대결로 재편되는 등판이 요동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직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1월 대선 승리 확률 예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해리스 부통령과 격차가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해리스 부통령의 추격세가 일시적 깜짝 효과에 그치는 찻잔속 태풍이 될지 전체 판을 뒤흔드는 돌풍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해리스도 쟁쟁하더라고요. 부동산 업자보다는 훨씬 학문적으로 지성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인도인과 저 아프리카 쪽계의 혼혈이면서 그왜 인도의 외조부도 인도의 큰 정치인이었고 또그 학벌도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예, 그 경력도. 해리스 부통령이 그간 고전을 면치 못한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짝 뒤쫓고 있어 3개월 넘게 남긴 대선 판도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 사퇴 다음 날인 22일 현재 시간 미국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가 유권자 4,001명을 조사하기로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율은 47%, 해리스 부통령은 45%였다. 아직은 트럼프가 우위네요. 이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 내 트럼프 전 대통령 우위다.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 전에 실시한 이 기관의 여론조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6%포인트 우위를 보인 것과 비교해 해리스 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는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22일부터 23일 유권자 1,018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4%, 전 대통령이 42%,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내에 앞섰다. 오히려 역전을 하는 경우도 보이네요. 바이든 대통령 사퇴 발표 전 실시한 이 기관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 상대로 6포인트 우위를 보인 것에 대해 비교하면 해리스 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수가 23일 조사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44%, 트럼프가 42%,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에서 앞섰다.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무수석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8% 등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우위로 보였다. 열어봐야 알겠죠. 야후 뉴스와 유고부가 이달 19일부터 22일 1,7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모두 46%로 동률이었다. 바이든보다 훨씬 낫네요. 3자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로 해리스 부통령 41%보다 오차범위 2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 2.8% 안에 우위를 차지했다. 다만 이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21일 이전부터 진행됐다. 바이든의 영향도 있다는 거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정치 이벤트 예측 플랫폼인 프레딕트에서 23일 오후 4시까지 24시간 사이에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승리 확률은 40%에서 43% 높아졌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승리 확률 58%에서 50%, 55%로 낮아졌다. 많이 낮아졌네요. FT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재임 기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다소 뒤졌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은 바뀌었다며 11월 5일 미 대선까지 100일 이상 남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과 등 관련 수치는 확실히 또 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리는 트럼프보다 이 해리스가 되는 게 좋아요. 바이든의 것을 좀 거의 다 이어받을 수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의 약진에 대해 깜짝 효과라고 평가절하했다.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토니 파브리지오는 이날 캠프가 언론에 공개한 해리스 허니문 제보고 내부 문건에 단기적으로 여론조사가 변화하고 해리스가 당 지지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할수 있으나 그녀가 누구인지 바뀌지 않는다면 나온다면서 허니문은 끝나고 유권자들은 다시 바이든의 부조종사로 해리스 역할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 TV 토론 참패 후에 바이든은 후보 사퇴 압력이 거세질 때 후보 교체설과 함께 해리스는 트럼프와 맞붙을 경우 트럼프가 44%, 해리스는 39%였어요. 그래서 절망적이었죠, 해리스는. 오히려 미셸 오바마가 50%로 트럼프를 압도했는데 바이든이 후보 사퇴 이후에 해리스 지지도는 깜짝 효과인지 트럼프 말대로 깜짝 효과인지 아니면 이게 새로운 판도인지는 모르지만 해리스 지지도는 트럼프와 팽팽해졌다. 그동안 바이든의 TV 토론 악재나 코로나의 악재로 힘입은 트럼프는 총격을 입으면서 승승장구했는데 해리스와 대결 구도에서 누구에게 악재가, 누구에게 횡재가 올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직 100일이 남았으니까.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4일자 기사. 해리스 구원 등판 후 출렁, 박빙 구도 재편속 예측 불허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